네, 오늘 민수기 32장 1절은 르우벤 자손과 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짐승떼와 또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예, 32장은 풍부함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저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패자의 것은 전부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서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 민수기 31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 양떼 재물을 다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그랬어요.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패자의 것은 전부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금, 은, 동, 철까지도 포함이 되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22절은 금은 동철 주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 49절에는 우리 중에 전쟁에서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다.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미디안은 그 메뚜기와 같은 구름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31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축을 가져왔는지 미디안 사람이 소유하였던 이 가축이 민수기 31장 32절에 보니까 양만 6천 7만 5천 마리라 그랬어요. 60만 7천 5천 마리. 얼마나 많은 거예요? 60만 이 67만 5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60만 마리. 소가 7만 2천. 33절에 보면 소가 7만 2천만 마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나귀가 6만 1천, 나귀만 6만 1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만 3만 2천 명이 그들을 이스라엘 경내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전부 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다음에 므낫셋 반지파 이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시내가 있고 초장도 있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요단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그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푸른 초장도 있고 시내가 있고 하니까 광야에서 지내던 그들이 그 땅을 보자마자 아,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던 파라다이스, 이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파들이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요단을 너희들은 건너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예, 모세가 오늘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예, 가나안 땅은 예, 서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데는 동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동쪽편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예,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예, 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청을 맨 처음에는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열두 지파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열 지파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보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2장 8절이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 그 땅을 보려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열 지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청을 하니까 모세가 40년 전 일어났던 일을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이야기죠. 열두 지파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합리성을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던 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모세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루멘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터를 잡고 남자들은 예,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예, 요단강 들어가는 지금 이 동편 여기에서 우리는 터를 잡겠다라고 예, 모세에게 다시 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 17절이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단강 그 땅을 건너서 정복한 그 서편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않겠다. 이 동편 지금 가나안 땅을 요단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 우리의 기업을 삼겠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어린이와 자녀들은 여기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여기 있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예,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다시 너희들은 동편 이 땅에 와서 너희 기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 오늘 예, 본문에 나와 있는 예,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습니까? 바로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열두 지파가 그걸 나누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하나님은 이 많은 짐승떼와 가축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재물과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가 있던 그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상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기업, 조상들의 업,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동성연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이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정서로 미국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다시 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이 생겨지고 왕이 생겨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뀌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 군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있는 그 사는 지역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아수르 나라가 그것을 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정복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전능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